네, 안녕하세요. 겐지골프 박선슈퍼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를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.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겐지 프로가 겐지나게 레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같은 스윙이에요. 하지만 같은 스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드라이버만 잡으면은 공이 안 맞기 시작하고 자신감도 마저 잃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드라이버를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릴 건데요. 되게 간단해요. 스윙에 뭐 어떤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셋업에 있습니다. 이 셋업에 바로 공 위치, 볼 포지션이라고 하죠. 볼 포지션과 몸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. 이 몸의 중심이 오늘 레슨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요. 우리의 몸 중심을 이 가운데 있는 명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참 쉬워요. 그래서 우선 보통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는 볼 위치가 가운데 혹은 가운데에서 살짝 앞쪽에 두고 치기 때문에 우리 몸 중심 위쪽에 두고 쳐서 사실상 상관이 없지만 체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잡게 되면은 공을 좀 더 왼발 쪽에, 정확하게는 여기 왼발 뒤꿈치에다 두고 치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왼발에 둔다고 해서 상체, 몸 중심도 같이 왼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죠.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명치가 몸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제 어드레스를 보게 되면은 상체가 왼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보입니다. 이게 아니라 몸은 가만히 두고 체만 왼쪽으로, 지금 보이다시피 체만 왼쪽으로 가야 되지 몸만 같이 따라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다운스윙이 내려오고 공도 찍혀 맞는 현상도 나고 백스핀도 무지 많이 생기면서 비거리도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.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무게 중심이 왼쪽이 아닌 살짝 오른쪽에다 두면은 체중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치게 되면은 다운블로우보다는 공이 드라이버 헤드가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어퍼블로우 이렇게 헤드가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공을 맞게 되는 거죠. 어퍼블로우성으로 더 임팩트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. 결국에는 우리 몸 중심이 최저점이라는 뜻이에요. 최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스윙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몸 중심이 왼쪽에 이렇게 쏠려 있으면은 우리가 스윙을 해서 이쪽이 제일 낮은 부분이 될 거고요. 반대로 우리가 체중이 살짝 뒤에 있으면은 우리 몸 중심인 이쪽이 최저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어퍼블로우로 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제가 진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우선은 볼 위치는 왼발 뒤꿈치에 두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우리 몸 중심을 살짝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에다 이렇게 두는 느낌. 그러면은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좀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조금 낮은 느낌이 들 거예요. 예,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은 어퍼블로송을 치면서 공을 훨씬 더 똑바로 멀리 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아마추어 분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. 어드레스는 굉장히 잘 잡았어요. 아이고, 침이 나오네. 여기서 어드레스는 굉장히 잘 잡았는데 백스윙 탑에서 몸 중심이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. 제가 측면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드레스 되게 잘 쓰고 백스윙 탑까지 제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몸 중심이 앞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죠? 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. 바로 이 덮어친다는 뜻인데 이렇게 몸 중심이 나가면서 체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느낌보다는 어드레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오른쪽에 두고 어드레스를 잡는 느낌이죠.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도 할 때도 중심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보다는 살짝 뒤에서 남아있으면서 공을 치게 되면은 훨씬 더 공을 높이 멀리
칠 수가 있는 거죠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백스윙 탑. 살짝 뒤에 남아있는 느낌. 이런 식으로 치면은 훨씬 더 드라이버를 잘 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드라이버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복잡하게 스윙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 저는 이 셋업에 변화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공 위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왼발, 정확하게는 뒤꿈치 쪽에다 공을 두는 게 우선 첫 번째 핵심 포인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 중심이죠. 아까 제가 명치로 몸 중심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몸 중심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퍼블로성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이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뒤에 있는 느낌. 그래야 우리가 최저점도 살짝 뒤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어퍼블로로 드라이버를 잘 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레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갠진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겐지 프로는 다음 레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guys later.